우리 국민은 우리는 신명이 세계에서 신명 1위의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경제가 지난달부터 세계 10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계 10위국인 이태리가 11위로 내려갔어요. 이태리, 로마를 우리가 이긴 거예요. 로마. 이태리의 이 로마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겨가지고 이 나라가 11위가 됐어요. 지금까지 로마가 10위였어요. 근데 우리가 세계 10위로 올라가면서 로마가 세계 11위로 밀려났어. 우리나라의 기적 아니에요? 굉장한 우리 민족의 발전이 세계 10위에 올라갔어. 신명은 세계 1위인데. 자살이 세계 1위야. 이게 뭘 말해주냐? 신명은 세계 1위야. 자살은 세계 1위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청소년이라는 게 옆에 붙어 있어요. 청소년 자살도 세계 1위야. 자살률도 세계 1위고 청소년 자살도 세계 1위야. 그런데 청소년의 문화는 세계 1위야. 또 묘하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갔다면 전부 1등이야. 뭐 세계 뭐 음악 차트에 랭킹에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야. 싸이도 마찬가지고 방탄소년도 마찬가지고 대장금도 마찬가지고 뭐만 했다면 우리 민족은 세계 1위에 올라. 신명이 있는 민족이야. 신명. 잘한다 잘한다면 당할 자가 없어. 그런데 마누라 보고 넌 그거밖에 못하냐. 자식 보고 넌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사람은 그냥 집안이 망해버려. 그래 안 그래요? 아 근데 아들이 공부도 못하는데도 잘했다. 아빠 20점 받았는데 잘했다. 다음에는 25점 받아봐라. 이렇게 하면 신명이 나면은 그냥 무슨 이해가죠? 점수를 잘못 받아오니까 아버지가 더 좋은 선물을 갖다 주네. 맞아. 그런데 앞으로 좀더 25점만 받으면 아버지가 더 좋은 걸 사주겠다. 이렇게 신명을 자꾸 돋궈주면 이게 그냥 1등 가는 건 시간 문제야. 근데 걔보고 야 인마 그걸 성적표로 받아왔어? 야 인마 가서 죽어버리라. 요사모 우리 민족은 망조가 들어버려. 우리 민족은 꾸지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민족이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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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경제가 세계 1위 가는 거는 이 10위를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면 요 동그라미 하나가 없어져. 맞겠죠? 이 동그라미 하나 없애는 거 시간 문제야. 허경영이가 나타나게 되면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전 세계가 자율주행차 뭐 자율이 많이 붙어. 이 오토매틱이 많이 붙는단 말이야. 그리고 셀프 드라이버 뭐 셀프 이로 뭐 온갖 것에 뭐가 붙어야 돼? 아버지의 지금 숨이 까딱까딱 살아계시게 한거 의식은 불명인데 이 아버지가 10년째 지금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냥 연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천사한테 탁 물어보면은 언제쯤 연명을 중단해라? 이게 딱 나와. 나와 안 나와? 근데 이거 우리는 거기에 불려가지고 이 윤리에 묶여가지고 이 에틱스에 물려가지고 아버지가 막 20, 30년 들어놓아서 의식도 없고 그냥 계속 뭘 하고 있는데도 그 오케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되겠나? 그런 게 있겠죠? 그럴 때 의료 분야에도 결국은 의료 윤리 분야에도 결국 천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딱 의사들이 천사한테 딱 물어서 결정. 그게 끝이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런 룰을 천사한테 물어가고 우리가 이 윤리를 명문화해줘야만 의사들이 우리 피해자가 안 생기는 거야. 국민들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신정 정치에서는 내가 나타날 때는 이 모든 정치가
신명이 나가지고 국민들이 막 세계 1위로 올라가는 거야. 경제 세계 1위 허경영이 가자 이러면 그냥 국민이 막 신명, 내가 생일날 케이크를 하면 쫙 돌려봐. 생일날마다 케이크가 오죠. 국민들이 전부 신명이 올라가. 맞아 맞아. 신명이 올라가면서 그냥 직장에서 아무리 고된 일을 해도 막 콧노래 부르면서 일하는 거야. 왜 당신 왜 그래 콧노래 불러. 아니 5일만 있으면 나도 대통령한테서 생일 선물이 오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게 기다리시는 거지. 아 그래 안 그래. 아 1년 내내 기다리는 재미가 있나 없나. 아 그리고 일주일만 있으면 배당금이 우리 마누라 것까지 해서 300만 원이 나와. 우리 아들 딸 것까지 해서 600만 원이 배당금이 나오네. 내 월급 말고. 그것도 기다리시는 거야. 이게 맨날 신명 나는 게 기다리시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이렇게 국민이 신이 나게 신명이 나게 해야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 1위로 올라가는 경제대입니다. 맞아 맞아. 아이 뭐 일주일 있으면 말이야 배당금이 나오는 날이야. 그리고 다세 있으면 월급이 나와. 야 이거 좋아 안 좋아? 또 한 보름 있으면은 대통령에서 내 생일 케이크가 나와. 선물이 나와.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배당금이 나와요. 기분 좋아 안 좋아? 아들 거, 딸 거, 마누라 거 600만 원이 들어와. 월급 말고 가족이 다 버는데도 그 돈이 보너스로 매달 들어와. 이게 이렇게 신명나는 일이 있나? 어? 그래도 뭐 한 달 있으면 마누라 생일날 생일 선물이 와. 뭐 보름 있으면 내 생일날 생일 선물이 와. 뭐 두 달 있으면 우리 막내 아들 생일 선물이 와. 뭐 좀 있으면 맏딸 생일 선물이 와. 이 집구석이 온통 축제 분위기야. 좋아 안 좋아? 이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권 정치야. 그런데 투표할 때만 맞박 보여주고 맞박이를 하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 투표할 때만 그 맞박 한번 보여주고 끝나고 나면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는 거야. 맞아 맞아요. 권력을 잡기는 뭘 잡아. 권력을 준 거지. 잠시 맺기를 한 거지. 그래 안 그래. 알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한국 정치, 한국 경제 발전에 천사가 없이는 마음대로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